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장 뉴욕장 분위기 먼저 좀 정리를 하죠. 다우도 S&P도 일단 내내 약세권에 머물렀는데 나스닥만 살짝 돌려서 끝냈더라고요. 전체적인 흐름 어땠는지 좀 볼까요? 일단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요인은 두 가지였는데요.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근데 홍콩도 일부 이제 봉쇄 이슈도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1.9조 달러 이제 부양책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공화당 쪽에서 좀 딴지르고 민주당에서도 그거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그 반등을 좀 주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낙폭을 크게 이제 그 키웠는데, 아니 낙폭을 좀 많이 줄였는데, 결국 애플이라든지 대형 기술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중심으로 해서 매세가 좀 몰리면서 상승폭을 좀 키웠고,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금융주는 밀렸어요. 근데 지방은행들은 1%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 지방은행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P라든지 다우나 이런 쪽이 약세를 좀 보였고, 나스닥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중소형 지수 있지 않습니까? 러셀 2000 러셀. 지수는 상승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가 겉으로 보기에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만 좀 반등을 준 것처럼 보여지지만, 대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제 초소형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었던 거. 그게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그러면 러셀도 올랐어요? 같아요. 러셀이 올랐죠. 러셀이 1% 이상 올랐고요. 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인텔, IBM 효과 때문에 대부분 다 약세를 좀 보인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텔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인텔이요?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죠. 그래요? 일단은 그 독수리가 전날, 원래 이제 장중에 발표가 안 되는데,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어야잖아요. 실적 발표가.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발표가 안 됐었어요. 그러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올라갔어요. 주가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남겨놓고 인텔 실적 발표가 유출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더 올랐다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메모리 출회된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인텔의 제조업과 관련돼서 뭐그 CEO가 차기 CEO죠. 2월 15일 날 부임을 하는데, 이 차기 CEO는 이제 다른 데다가 뭐 외주 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좀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와 좀 다른 부분들. 그다음에 인텔 실적 발표 내용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제 좋은 모습들은 아니었었습니다. 일부 좀 실적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목들을 보니까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좀 줄어들었고, 특히 IBM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 뭐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숫자 자체는 정말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대체적으로 밀렸죠. 시게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그 웨스턴 디지털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같이 밀려버린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락 출발은 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준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국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밀렸고, 대신에 이제 중소형, 초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된 거. 그 다음에 미증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개별 옵션을 정말 많이, 사상 최고치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옵션 거래에서 보통 개인 투자가분들, 그러니까 보통 단수 거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계약, 두 계약, 뭐열 계약 미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분들인데, 대부분 그게 이제 전체 옵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2%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1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옵션 거래로 인해서 대부분 다그 상승의 콜옵션 매수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 변화를 좀 키우는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봅니다. 옵션을 개인들이 많이 하는 것은 이제 투자의 막장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도 좀 수익률에 조금 저기 그 갈증을 느끼는 투자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옵션 시장이나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헤지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어 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양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부양책을 일단은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의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원은 일단은 통과를 시킬 수는 있어요. 과반수가 너무 과반수만 되면 되니까. 근데 상원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 60표 이상을 얻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과반수가 아니라 60표 이상이고요. 넘어와야 돼요.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상원 예산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산위원장이 조정권을 발동을 하게 되면 50%만 넘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예산위원장이 누구냐면 버니 샌더스. 아.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가 13일 날 이제 그 지명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예산위원장이라든지 뭐 세출위원장이나 이런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버니 샌더스 그 보통 이제 소수 정당에서 다수 정당으로 바뀌게 되면 그 다수 정당으로 바뀐 그 인물 중에 그 예산위원회에 오래 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보통 위원장이 돼요. 네. 근데 이제 버니 샌더스가 거의 옛날 초창기부터 계속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가 예산위원장이 됐고 주말에 이제 조정권 발동하겠다. 50석만 넘으면 돼요. 이제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공화당은 일단은 이거를 전부 다 그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책을 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은 일단은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냐면 조만친 그 웨스트 루이지애나 쪽 상원의원이 그 2천 달러 지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이번 정책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고요.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하도 논란이 막 갑자기 높아지니까 이 양반이 갑자기 싹 돌아서가지고 나는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우려를 표명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꾸긴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뭐 크게 빠지진 않아요. 네, 다시는 이제 불확실성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리를 해보죠. 1조 9천억 달러의 저기 그 저 부양책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저기 그게 그 2천 달러씩 주는 건가요? 2천 달러 주는 거 하고 네. 그 실업급여 추가적으로 400달러 9월 달까지 주는 거 하고 400달러? 예.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천 달러는 이제 지난번 600달러 플러스니까 1400달러에서. 이제 1,400달러 주는 거 하고 주정부랑 지방정부 예산에 좀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그 서비스 기업이라든지 임대차 그 쫓겨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책, 그게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5천억 달러가 넘으니까. 근데 바이든이 처음에 들어와서 행정명령으로 사인한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들어있죠. 그 시간당 15달러. 조금 저기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시간당 15달러 곱하기 저기 그 8시간 하면 얼마예요? 근데 이게 그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해도 한 600달러 정도 되고 그냥 실업 받아도 400달러면 누가 시가 빠지도록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밖에 나가서 그 돈 받아가지고 일회성으로 받으면 아니, 그건 알죠. 아는데 이제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제 그 코로나 국면에서 지금 이제 K자형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돈을 잘 벌지만 대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저임금을 주는 한계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나오잖아요.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 걔네들은 뭐 돈 찍으면 되니까 동의하고 잉크만 있으면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찍어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재정 그래서 앨런 재무장관 후보자가 네. 지난번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정부의 재정 정책 아니다. 네, 재정 정책에 대해 재정 적자 지금 신경 쓸 때 아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CR도 안 막힌 얘기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나겠지만 네.
일단은 재정적자하고 관련 없이 지금 뭐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미국 행정부의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옐런 연준 의장도 옐런 재무장관도 그 얘기를 했죠. 뭐냐면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뭐 적절히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북 강경파, 대중 강경파 뭐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역대표부 대표 같은 경우도 중국이긴 하지만 이 양반 같은 경우가 히토리오 옛날에 싸움을 할 때 중국을 압박을 했던 대중 강경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무역 그다음에 상무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에 보면 그 대중 강경파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소라든지 소비자 보호국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버니 샌더스나 그 엘리자베스 워런 그쪽 파가 있거든요. 진보를 추종하는 의원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쪽 출신들이라는 거죠.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이 미중 관계가 트럼프 때가 봄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네. 지금 현재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국무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발언들은 뭐 종합을 해보면 원칙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나라 경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나겠다라는 뜻을 해결했고요. 국방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쪽 걸 통해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그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압박도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네, 네. 먼 미래.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만약에 경기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완만하게 해결이 되고 경제가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면 그때쯤 돼가지고 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다들 뭐 한 발 다 물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면을 보면 아 이거 지금 그 이 미국의 행정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부통령을 제외하고는 너무 나이들이 많아요. 그거야 뭐 네. 이미 그렇게 된 거. 내가 거기 들어가면 그 막내도 아니고 애기 소리도 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바이든 그냥 여담인데요. 일단은 2년 후에 하원 선거가 있어요. 네. 하원 선거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벌써부터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하죠. 근데 거기서 보면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거의 한 8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바이든 행정부의 불행은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하원이든 상원이든 의회 권력 지분 나눠져 있는 게 너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문제만 생겨도 그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또 하나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의원들이야 저기 그 누가 되든 간에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니까 그 아주 치열하게 이제 그래요. 전투가 벌어지겠네. 뭐 어쨌든 계속 불확실한 요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불확실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 네. 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미국의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는 버니 샌더스 의원이 그 주말에 나타나가지고 나 조정권 발표할래라고 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좀 기대가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시간외로 미국 선물이 좀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그 부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뭐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 뭐냐면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커지고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뭐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개별 종목들의 흐름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꼭 같이 봐야 되는 일정이 있다면 FOMC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발언 이후에 금리의 흐름이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꺾여가지고 네. 그나마 좀 안정을 좀 찾고는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을 건데 주목하는 건 이거죠.
이게 지금 국내 기업 실적 일정들인데요. 네. 국내외인데 특히나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지만 중요한 이거예요. 애플 27일날 27일날 애플 장마감 후에 우리나라 목요일날 발표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날 FMC가 있고요. 이날 또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서비스 나우. 이게 뭐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그 향후에 그 이슈,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전망,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서비스 나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그 실적이 좋아졌냐. 근데 지금은 실적이 좋아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마진율이라든지 영업이익률에 더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시장은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했던 상황에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컨퍼런스 콜에서의 내용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 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